안녕하세요. 산나루 선생입니다. 제가 새해 들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모두가 대뜸 환영부터 하더라고요. 유명한 크리에이터 누구누구는 구독자가 몇 명이라더라. 한 달에 수익이 얼마라더라. 유튜브가 돈이 되는 시대인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 잘 시작했다고 목소리 톤을 높입니다. 저도 지체 없이 맞장구를 쳤죠. 그런데 신나는 대화도 잠시 상대방이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제게 묻습니다. 아, 그런데 저기 저 예술 컨텐츠로도 수입이 될까? 아무래도 서예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괜찮겠어?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99% 가능해요. 상대가 놀라더군요.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 질문이 제게 마구 날아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시작하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을 개설하고 여러 채널을 검색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음이 싹 텄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갈래를 정하여 몇 편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긍정이 호감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안이 가서 호감이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물론 지금 이 확신이 현실이 되려면 얼마나 견디고 기다려야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확신은 확신일 뿐이지 제 주머니에 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 듣기 왠지 조금 불편하시죠? 예술가란 친구가 뭐 저렇게 돈 이야기를 만천하에 까발리는가 싶지요. 고고해야 할 작가가 무슨 돈 이야기에 저리 노골적이지? 이제 보니 369만 하실 수 있습니다. 툭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술가도 직업입니다. 생활해야 하잖아요. 돈돈 해서도 안 되겠지만 돈 이야기가 꼭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술가는 좋은 작품, 좋은 창작을 위해 몰두하는 것이 사명이자 최선인 것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술가는 태생적으로 창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때로 워크홀릭, 즉 일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시간에 비해 다수 예술가의 수입은 대체로 빈약합니다. 검소하게 살지만 쪼들릴 때가 빈번합니다. 예술가의 가난 이유, 그것은 남 탓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술가들은 노력도 많이 하고 일하는 시간도 많은데 대체로 가난할까요? 답이 바로 그 예술에 있습니다. 이익을 다투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특히 순수 예술은 대중과 동떨어진 데다가 현실에서 사용가치도 매우 낮고요. 그러나 수입이 적은 것이 모든 예술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소수지만 고수익으로 누릴 것을 누리고 사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출중한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들이죠. 컬렉터들이 그의 작품을 곧 자산으로 느끼게 하는 수준급 작가들이에요. 전문 화랑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작가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긴 작품의 순수한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위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계는 웬만한 작가나 감상자는 넘보기 어려운 제3의 사회죠. 다행스럽게도 세상엔 예술을 감성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술을 돈으로 여기는 무리보다 숫자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컬렉터나 화랑에게 돈을 벌어줄 수 없는 보통의 작가들은 감성으로 예술을 소비하는 이 다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품과 소비자 사이에는 큐레이터라는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예술 세계를 잘 드러내기 위해 배우고 훈련받은 이들이죠. 그러나 그들마저도 작가와 작품의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설 수 있다면 작가 자신과 작품을 잘 아는 그 작가가 나서야 하는 거죠. 자연현상일까요? 현대사회는 작가들에게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작가는 하려고 만들면 큐레이터 역할과 마케팅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크리에이터의 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작가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작가 활동이란 말, 활동이란 단어가 바로 그 설명이거든요. 특히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작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작품을 완성했다 하면 작품이 탄생입니다. 작품의 생명력은 그때부터 키워야 하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좋아해주고 소비가 일어날 것이란 생각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입니다. 일종의 무책임이죠. 이 시대는 직접 소통이 최선인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소통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해요. 모든 전문가가 전문적인 식견으로 소통을 시작하면 곧 사회 전체가 수준이 높아질 거요. 저는 딱 20여 년 전 지금과 비슷한 일을 벌였습니다. 서예 전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 서예로를 창설을 했거든요. 한국에 IT 산업이 불길처럼 일어나던 때입니다. 무한 공간에 집을 짓고 자료를 쌓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주 서예로는 한국의 서예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도메인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왜 유튜브에 확신을 가질까요? 예술가들에게 수익을 안길 수 있는 바탕이라고 확신할까요? 그 이유는 이미 구축된 환경 때문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과 1인 크리에이터들의 작은 채널이 직간접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무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실천으로 차츰 펼쳐 나갈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술가가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술가는 자타가 인정하는 창작자입니다. 창작자는 독자적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최적인 부류죠. 저는 제 예술을 유튜브 안에서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제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데 저만한 사람 없지 않겠어요? 자기 창의성을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창작입니다. 생각을 현실의 작품으로 둔갑하는 것 얼마나 짜릿한 줄 경험자들은 아실 겁니다. 창작 세계를 더불어 나누는 것 이보다 멋진 일도 드물 것이고요. 단 서예는 그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싶네요. 그러나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작가의 몫입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하며 섹션을 나누고 전달 방법론을 연구하면서 몇 번이고 놀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방식보다 제 예술을 드러내는데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죠. 작품 제작 현장부터 그 이면 이야기까지 영상 하나에 제 예술의 세계를 온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 높이 살만하잖아요. 창작의 세계 참 진한합니다. 그래서 할만한 일이고요. 그러므로 저는 모든 예술가들이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참답게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예술 세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알리는 좋은 기반이 될 거예요. 덕분에 대중은 예술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 즐길 수 있을 것이니 이 안이 좋습니까? 이것이 예술과 사회의 참다운 조화일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느낌 좋은 돈이 예술가의 손에 쥐어질 것이고요. 제가 영상의 마무리를 위해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예술가도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럼 곧 활동 개시하시죠. 창작 능력 뛰어난 작가들이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실 줄 믿겠습니다. 산나루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